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찬 수십 번 읽고 공부하고 보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저녁 예배 때만큼 제가 누리는 은혜가 크고 또 말씀에 저 끝없는 밑바닥은 어디일까 좌절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볼 때마다 그 깊이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느낌이 또 다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40대 보았던 본문의 의미 또 50대 보았던 본문의 의미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항상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청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 함께 붙은 절기인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이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의 전체에 임할 심판을 면키 위해서 각 집의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흘린 피의 공로로 심판과 죽음과 저주의 그림자가 그 히브리인들의 집을 통과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면해졌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월절 뭐라고 돼 있죠?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로 그 유월절에서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재해석을 해 줌으로써 출애굽기 12장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곧 오실 누구를 예표했다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쯤 와서 거의 죽음의 잔을 마실 시간이 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준비케 하는데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뭘 걱정했죠? 장소를 걱정했어요. 12명이 선생님과 함께 나눌 만찬의 장은 적어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를 얘기하겠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아, 그게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통력으로 아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별 고민 없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러리라고 치우기에는 이 본문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이상하대.
그게 아니라 이제 원문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누구를 만난다? 예,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뜻밖에도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사회의 물동이는 주로 누가 들고 다녔습니까?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운물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유명하게 회자되어 있죠. 근데 여기 뜻밖에도 유대의 관습과는 전혀 맞지 않게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예요. 안드로포스. 그러면 지금 남자가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남자가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이라 실수했나 하고 마가복음에도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념을 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그림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사회 남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것은 어느 사람들의 풍습인가 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통상적인 숫자가 한 6천 명 이상 됐다 그래요. 그리고 뜻밖에도 에세네파가 그 못지않게 한 4천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사는 에세네파도 있지만 도시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도 있었다면 어림잡아 숫자가 엇비슷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이 사람들은 독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물기늘 일들을 남자건 여자건 당연히 누가 해야 될까요? 남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들고 가는 경우들이 딱 눈에 띄면 아주 SNF하구나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에세네파 일원들이라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는 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에세네파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그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조금 좀 거북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변을 보고 나서도 성결을 위해서 물로 씻어요. 몸이 더러워졌다 해서.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성을 생명만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되는 강해를 통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제 가입이 되려면 1년 동안 관찰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두 가지 서약을 한다 그랬어요. 첫째 서약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 서약은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서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SNF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 여지를 살펴요.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서 아, 이 정도면 확실하다 싶을 때 정식 SNF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SNF 하면 바리새인들 못지않은 초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누가 SNF 회원이었어요? 세례요한. 그리고 그 SNF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성내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요. 그 이 사람 누굽니까? SNF 회원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바로 다가오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결의식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성결은 당연히 개인의 성결의 문제도 되지만 이 개인의 성결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성결이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성결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멤버십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정한 문제인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개개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면 말지 뭐. 딴 데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철새처럼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리고 멀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또 있고 아침에는 S교회, 저녁에는 S플러스교회 뭐 이래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좋아요. 자기가 말씀을 더 알고 먹기 위해서 특별히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환영을 했지만 예,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예, 저희 교회도 전략을 바꿨어요. 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예, 건강한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신천지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온 교회의 성도입니다. 소원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SNF가 유독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결과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도 그것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하죠? 분명 이 집은 SNF 회원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동 사람들의 이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공동의 수치로 알았어요. 이게 소위 SNF에서도 열심히 지켰던 율례이지만 성경에 기초한 뿌리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온 어떤 나그네가 머물 곳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주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자기 집처럼 이런 요구가 가능할까? 아니요. 그만큼 유대사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SNF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 들어온 어떤 나그네가 배를 골맞다. 그건 이건 내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른 나라로 입양시키는 일이 절대 없대요. 중동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왜? 이건 내 수치니까. 같이 끌어안고 그 고통을 분배는 할지언정 절대 책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가 사실은 그들의 의식과 오랜 전통과 문화 속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공동체성이에요.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기도원 증축과 신축에 관한 A관 문제에 관한 교회 공동의 문제를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남아 앉아 계시는지 이따가 카운트해 볼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적용을 그 설명에 듣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러세요? 지금 장로님들은 이 설명회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착잡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공동의 제목이고 또 함께 나눠야 될 미래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질문도 안 받을 거예요.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놓고 재직회를 할 거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한 주간 고민했다가 따졌다가 물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공동체 문제예요. 제가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련 공간이 필요하고 또 A관 매각 문제는 우리에게 오랜 지금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꾸 이 주변 환경은 변해가는데 언제까지 저것을 저 무책임하게 저렇게 방치할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텐데 남으셔서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취해 주시면 담임 목사로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교도 5분 일찍 끝나려고 그래요. 5분. 지금 보니까 거의 40분인데 이제 한 15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유월절은 이 준비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어져 갑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 유월절이 됐죠. 근데 여기 누가는 이 기록 자체가 이방인에 대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들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이 유월절을 기반으로 이 땅에 태어날 교회 공동체 대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이렇게 어떤 시시한 현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머리로 이 땅에 태어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태어났죠. 그 신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교회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냥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가 사실 가장 은혜 받았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임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임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구와 함께 먹기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열망하고 열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을 암시했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한 예표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신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밀리다 여론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제단에 자기를 드리기를 오랜 세월 동안 원하고 원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의 조부러운 이성과 가슴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기는 알지만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믿고 아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떠밀린 죽음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아버지의 프로그램에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그 순종도 유의미하지만 더 깊은 은혜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원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여기에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변 우리를 향하신 이 열망과 사랑을 그분 나라에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감히 그분을 향해서 해같이 빛나는 어린 양 얼굴을 향해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비슷한 장면이 보이잖아요. 24장로가 머리에 씌워진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에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 내가 걸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잘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이루고 만지고 성취하고 걸어온 줄 알았는데 어느 걸음 하나 어느 호흡 하나 그분의 은혜가 빗겨선 적도 없었고 빗겨간 적도 없었던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 걸어왔던 길이었다는 걸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리 하나를 배우죠.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분에 대한 믿음. 믿음과 감사. 신앙의 척도는 분석도 잘하고 따지는 것도 잘하고 결단과 기능과 역할과 일도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신자의 품성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사랑, 믿음.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 저 길 끝에 서서 확인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자를 좀 맞아볼까요? 내가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은 아직 시작이 되었지만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다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절대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두 번 먹지 않겠다 그런 숫자적 의미가 아니죠. 절대 먹지 않겠다.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이보다 더 확고하게 설명한 대목은 없어요. 다시 먹지 않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두 번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염두에 둬선 절대 안 됩니다. 내 어떤 신앙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번 택정하시면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무조건 구원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기까지 그분이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다시는 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그냥 살려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의 저 완성까지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담백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두 번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한 성취한 구원은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스럽고 참 기가 막힌 상태지만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미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 완성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는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잡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 보면 among yourselves. 다시 말해서 그 성도끼리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건 다시 말해서 뭘 강조한 거죠? 아까 SNF파가 유독 강조하는 신학적 초점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 공동체. 예, 절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들끼리는 차별도 없어야 되고 계급도 없어야 돼요. 주님은 에베소 1장에서 이것을 위해서 막힌담을 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막힌담을 허시사.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는 뭐죠? 포도입니다. 그럼 포도에서 마시는 게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포도주. 이거 포도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제정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가르쳐 주셨고 흘릴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19절은 16절의 재판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소위 무슨 카톨릭에서 말하는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동작 하나가 미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 자, 이 떼어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 그대로 재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으깨어 부서지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겪으실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으깨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찬을 1년에 한두 번만 하느냐? 우리는 매일 성찬을 하는 거다. 우리가 언제 매일 성찬을 했죠? 식사. 사실 유대인들에게 빵은, 떡은 우리에겐 곧 뭐죠? 밥이란 말이에요.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인식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난번 인도 갔다 와서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식사 기도 때 보통 눈 감았다 떴는데, 배가 고프니까, 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목사라는 인간이 뭔 기도를 했나, 그 사이에. 근데 인도 갔다 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식사 기도가 길어졌어요. 왜? 이거를 성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먹을 수가 없더라고. 오늘도 나에게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예수를 먹습니까? 예수를 떡으로, 밥으로 먹습니까? 우리 뭐 모닝커피에 빵을 먹던, 보리밥을 먹던, 비빔밥을 먹던, 그것은 우리의 뭐죠? 양식이에요. 이 시대의 이 떡은 이들에게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도 최소한, 많이 드시는 분은 세 번, 네 번 드시지만 한두 번은 식사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끼 합니다. 하루에 두 끼. 두 번은 성찬을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식사 기도를 좀 늘리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세요. 뭐 자꾸 이루고 뭐 비슷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왜 예수를 그렇게 믿으세요? 왜? 예?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성찬으로만 대해도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먹는 만큼 힘을 쓰니까. 나는 뭘 양식으로 삼고 사는가?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을 먹고 마실 특권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성찬을 안 해도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은 식사는 뭘로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찬. 믿습니까? 이것만 인식 전환이 와도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일상으로서의 성찬. 자, 마지막으로. 20절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네, 이 중에는 가론유다 티오도 있었죠. 뭐 어느 단체건 이 가론유다 티오는 꼭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전혀, 예수님에게도 가론유다 티오가 있었는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역사의 불구덩이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속에서 매일 갱신되어야 돼요. 날로 새롭도다. 주의 언약은 날로 새롭습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이 새 언약에 붙들려서
매일 예수를 양식 삼는 성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건이 전체 공동체의 경건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SNF가 가졌던 경건의 초점입니다.